먼저 이제 우리가 갑하고라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이고 그래서 대금 청구권과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것을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 그런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 그런데 의사 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의사 표시라는 것은 뭐냐?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다음에 이 의사 표시의 수가 하나이면 뭐다? 단독. 단독은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두 개이면 뭐다?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죠. 합동행위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하나만 딱 알면 돼. 합동행위는 뭐다? 사단 법인 설립행위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공인 노무사 시험에 뭐라고 시험에 나왔냐면, 공인 노무사 시험에요,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하나 나왔단 말이죠. 박스 안에 이렇게 고르는 거. 그러면 여러분요, 아, 사단법인은 합동행위로서 법률 행위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증여, 이렇게 증여, 증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 그다음에 여기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암기가 안 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번 시간까지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뭐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죠?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계약을 체결했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러면 계약이란 건 뭐죠? 아까 다시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법정 법을 우리가 계약 체결했다. 나 강의, 나 학원 등록했어. 학원 등록했단 말은 수강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수강 계약을 말한다. 수강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를 체결했다.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또 한번 살펴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법률 요건은 이거 제가 다 떼고 두 가지인데, 법률 요건은 뭐하고 뭐하고?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 행위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로 보자? 뭐로 보자? 법률 요건은 그냥 뭐로 보자? 법률 행위로 보자. 이해됐죠? 어? 이렇게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법률 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요 이렇게요. 먼저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성립 요건. 성립 요건. 그럼 봐.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 성립했다는 것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요, 여기 일반적하고요, 그다음에 특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반적하고 특별하고요. 여기 일반적은 볼까요? 일반적은 먼저요, 당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있으면 이제 더 나가는 거죠. 당사자는 누구죠? 갑하고 우리 있어야지 계약을 하죠. 사람도 없는데 계약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뭐가 있죠? 의사표시는 청약하고 뭐가 있어야 돼? 아, 승낙이 있어야 되죠. 이 청약과 승낙이 뭐가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합치가 있어야 되죠. 아,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보는 말이 하나 나왔네. 목적이란 말이. 목적이 뭐죠?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삭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죠, 목적이란 것은. 그러니까 목적은 최종적인 거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효과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적은. 여러분의 목적은 강의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합격하는 게 목적이죠. 학원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합격시키지 않으려면 강의를 안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봐. 이제 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죠, 계약.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예요? 돈 받고 등기, 집까지 오려고 하죠? 계약을 닮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행위라고 하죠. 결국 법률 행위의 목적은 뭐예요? 대금하고 등기 법률 효과죠. 그래서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 행위의 뭐라고 한다? 목적이다. 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뭐다? 계약이죠.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뭐냐? 대금하고 등기다. 그래서 대금과 등기는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다. 결국 법률 효과는 무슨 말이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앞으로 탁 떼가지고 뒤에만 뭐라고 한다?
목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다? 대금하고 뭐가 있다?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률행위의 내용이 뭐지? 아, 어렵죠. 그렇게 하지 말고 법률행위의 내용은 최종적인 것이다, 대금하고 등기다, 그걸 뭐라 한다? 법률 효과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내용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반대로 가면 되죠. 아, 그게 바로 내용이지 이렇게. 이게 바로 목적이지 이렇게. 그래서 목적은 법률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한다? 목적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봐, 이런 봐. 이것들 다 갖추면 법률행위가 뭐를 했다고 그래? 성립했다고 그래. 이런 것들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뭐를 했다고 그래? 불성립했다고 그래. 불성립. 불성립을 뭐라고 한다? 불성립을 뭐라고 한다? 꽝이다 이렇게. 꽝이다 이렇게. 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에서 따질 필요가 없어. 이런 로또 복권 꽝 되면 그 어디 불쏘시라 쓸 수 있어 없어? 열받아가지고 그것도 못 살겠죠.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꽝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립할 때부터 시작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은 성립할 때부터. 아시겠죠? 그럼 봐.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란 말이 뭐예요? 99%는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가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으면 돼. 한번 볼까? 여러분 콩나물 살까? 콩나물? 콩나물 여러분 각 할머니 을. 그러면 청약하고 할머니 뭐라 그래? 처자 콩나물 좀 사. 청약이죠. 그럼 천 원씩만 주세요. 성량이죠. 그래서 콩나물에 대한 계약이 되죠. 그래, 나는 콩나물을 받고 뭘 주면 돼? 돈 주면 되죠. 됐죠 지금? 어? 그러니까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콩나물하고 돈 주고 그 다음에 청약과 성량하면 되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가 있냐? 법인. 법인 회사죠. 회사를 살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콩나물 사는데 등기한다 안 한다? 특별한 경우에만. 그럼 혼인에서 뭐가 있다? 혼인 신고. 이런 봐. 혼인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남자하고 의리라는 여자하고 목적은 뭐냐? 동거할 목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동거를 하지 않죠. 동거 의무를 위반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부부가요 각방 쓰죠. 각방. 또는요 따로따로 살림하죠. 그러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합의에 의해서 각방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건 괜찮아. 합의 없이 각방을 쓰죠. 그러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별거, 합의 없는 별거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 별거 한다, 그건 괜찮아. 무슨지 알겠죠? 왜냐? 부부는 동거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한 사람이 청혼을 하고 한 사람이 승낙을 해야 되죠. 그러면 부부냐? 절대 아니에요. 혼인은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뭘 해야 돼? 신고를 해야지 부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혼인 신고하지 않고 신혼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혼인신고부터 하고 갔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뭘 한다? 결혼식하고 바로 가죠.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신혼이란 말을 쓰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신혼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신혼여행이란 말이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했을 때 신혼이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하기 전까지를 사실혼이라고 그래. 사실혼. 알죠? 부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끊어지면 남남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사실혼 관계라고 그래. 사실혼. 여러분 이해됐나요? 무슨 관계? 사실혼 관계라고 얘기한다고. 사실혼. 그걸 부부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꼭 얘기해줘. 당신들 혼인신고 했어? 물어봐. 당연히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러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득하지 못했으므로, 부부이다 아니다? 아니므로 사실혼 여행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정확하게 말을 해 줘야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혼여행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결혼은 뭐가 있어야 돼? 신고. 그래서 그럼요, 결혼을 말한다, 혼인은 계약인 것이에요. 이혼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혼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혼인은 남녀가 뭐요? 갑, 을 몇 사람이요? 아, 그러니까 계약이라니까요. 알겠죠? 혼인은 계약인 것이에요. 없어지면 끝인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만 그렇지 99%는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은. 여러분 봐봐요. 학원 여러분 갑. 학원을. 여러분의 목적은 강의를 듣는 거. 학원은 돈을 받는 거. 한 사람 이러면요, 내가 학원 강의 듣고 싶다. 학원에서 예스 승낙을 했죠. 상담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부원장님하고 혼인신고하고 강의 듣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혼인신고 안 해도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해도 돼. 왜? 이것만 있으면 99%는 관계없으니까. 반드시 특별한 경우에 혼인이라고 하는 계약을 할 때는 신고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가 뭐랬어? 성립을 했죠?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해.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번 시간에 우리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했죠? 필수 불가결이라고 그랬죠? 결국 봐봐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 표시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도,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절발하면 피만 있으면 돼? 안 되죠. 뭐도 있어야 돼? 살도 있고 뼈도 있어야 되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맞죠? 그런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OX, X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도, 그 다음에 또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있었는데 문제요, 13번에 4번을 보라 이 말이죠. 13번에 4번 문제, 13번에 4번 뭐라고 돼 있어? 법률행 의사표시와, 아까 다 줄거라 했는데,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왜?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하다? 당사자와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알았죠? 의사표시이다 이 말이죠. 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그럼 여기 성립했죠? 성립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효력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뭐란다? 효력 요건이다.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 그럼 효력 요건은 뭐가 있어? 효력 요건은, 효력 요건은 먼저 똑같아. 일반적하고 특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일반적하고 특별하고. 일반적은 뭐가 있어야 돼? 일반적. 일반적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고? 의사 표시가 있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요, 혹시 여기 학원에 등록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혹시 남편들이 데리러 온 거예요? 그냥 스스로 왔어요? 남편들이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대리인이 있을 때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왔죠? 그래, 대리권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죠. 이것만 있으면 돼, 세 가지만. 여러분요, 여기 남양주 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있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어요? 잘 모르죠. 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금곡동이다, 그럼 금곡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투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 그래서 토지를 사려면 먼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요, 허가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양주에 이런 지역이 있으면 허가구역의 계약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특별한 경우.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이나 기한.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기한이 있죠. 기한이. 강의는 언제까지? 8월 말까지. 기한이 있죠? 기한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요, 강의하고 있지만 기한이 있겠어 없겠어? 이 학원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내년에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일단 등록돼 있고, 9월달, 10월달은 전국 공통으로 특강으로 또 이어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8월 말까지 기한이 뭐가 돼 있어? 한정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그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보통 우리가 월세 들어가면 상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한다? 1년. 주택을 몇 년? 2년이란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기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집에 살 때는 기한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한이라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참 웃기죠. 여기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고, 여기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죠. 그런데 봐. 계약이 성립, 즉 체결을 할 때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묻지 않아요. 갑이 만약에 술이 만취가 됐다 해봐. 만취. 그러면 을이요 17살에게 해봐. 제한 미성년자죠. 그럼 어떡하냐? 술이 만취가 된 사람하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몇 살이냐, 술 취했느냐 묻지 않아. 갑이란 사람이 있냐, 을이란 사람이 있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몇 살이냐 묻지 않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는 그걸 묻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하고 을이 있냐? 술이 취했냐 안 취했냐 이걸 묻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보다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봐봐. 내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텍사스에 있었을 때는요, 술 취한 사람한테 맥주 있죠, 맥주. 맥주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 뭐죠? 그 사장이 뭐라고 하냐? 당신한테 팔 수 없다. 계속 맥주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그냥 폴리스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경관 2명, 여자 경관 1명, 3인 1조가 돼가지고 바로 5분도 안 돼서 들어오더라고, 옆에 있다가. 근데 그 사람이요, 전화를 딱 하는 거 딱 보고 딱 도망간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트럼프 무식하고 이렇게 해도 지탱이 나가는 힘이 법을 지킨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 그냥 바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뭐 조사하고 이제 뭐 사인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술 취한 사람한테 술을 팔면은 100달러인가 벌금이에요. 맥주 캔은 그거는 주세가 없으니까 한 캔당 뭐 45센트 안, 100개 안 되는데 100달러 벌금 물고 그걸 뭐죠? 한 캔을 팔아서 뭐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팔, 술 취한 사람이 술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술을 달라고 하죠? 신고하는 거예요. 어?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 근데 우리나라는요,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는 걸 더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왜? 아, 그래야지 뭔가라도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술집 가봐. 술 취한 사람들 얼마나 소리, 여러분요,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 내가 너한테 지금 처음으로 얘기한다. 지금 12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해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게, 그런데도 술을 판단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술에 대한 계약은 성립을 해, 계약은. 그런데 그 성립한 계약이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력이.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다?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권리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뭐다? 여기 의사 능력.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능력이다?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요, 권리 능력이 없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고요,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하고요,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행위 능력이 있는 것을 유효라고 얘기를 해.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 봐봐, 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지금 생략돼 있어? 권리 능력 그랬죠?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권리 의무 능력이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의무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냐? 권리 능력은 생존하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존. 그럼 봐, 형법에서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냐? 형법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나오기 위해서 진통할 때부터 사람으로 봐. 그러니까 태아가 출생하기 위해서 진통하기 전에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라고 그래요. 진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이면 살인죄라고 그래요. 낙태죄는요, 우리나라 거의 처벌한다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2년 이하의 징역인데 낙태죄는 거의 우리나라는 처벌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살인죄는 어떻게 되냐?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여도 진통하기 전에 죽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데 진통이 개시된 상태에서 죽이면 뭐가 된다? 살인죄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형법은 진통할 때부터 사람으로 봐. 그런데 우리 민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느냐?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아기가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엄마의 자궁에서 완전히 아기가 빠져나왔을 때 그때를 뭐로 보는 것이다? 그때를 사람으로 봐. 그걸 전부 노출이라고 그래. 알겠죠? 전부 노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언제까지? 맥박이 멎을 때까지, 심장이 멎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심장사라고 그래요. 알겠죠? 심장사. 이러면 우리가 보면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네 사람 말을 쓰죠. 네사. 네, 원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심장이 멈추기 전에 뇌 기능이 멈춰. 그럼 뇌 기능이 멈춘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은 수천만 분의 1이에요. 거의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깨어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깨어나면 그 사람은 헤토픽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고 싶어.
그런데 사람은 생명적 심장이 멎음과 동시에 부패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부패가 시작이 되니까 3시간 안에 장기를 적출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그러면 장기가 나쁜 장기를 쓸 수가 없게 되죠. 아까운 걸. 그럼 어떡한다? 장기 기증자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떡한, 그 유족들이 먼저 내사 상태의 의사들이 몇 사람의 의사들이 엉킹한 요건이 있어. 요건에서 내사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판단이 내리면 그 나머지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사 상태를 인정을 해서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해. 그러면 사람은 뇌 기능은 완전히 없죠. 의식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에서 심장만 펌핑질을 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을 하죠. 그럼 장기를 적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심장을 떼내면 사람이 죽겠죠. 그러면 그때를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뇌사 상태를 사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장기를 적출했을 때를 사망으로 봐. 그러니까 우리가 뇌사자는 사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능력은 사람이 전부 노출해서부터 심장이 멎을 때까지를 권리능력이 있다고 그래. 여기서 문제, 여러분은 권리능력이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앉아 계시단 말은 권리능력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뭐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그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의사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으면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고 있으면 의사능력,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하면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보통 독일 민법은 뭐라고 되어있냐, 의사능력은 만 7세, 만 7세가 되면 의사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 그러면 독일에서 만 7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8살, 9살이죠? 초등학교 학생들 보면 요즘은요 핸드폰을 엄마보다 더 잘 만져.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뭐 찾아가면 더 잘 찾아. 알겠죠? 그 다음에 요즘 초등학생들은 뭐냐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 나 돈 얼마 주세요. 주면은 왜 그 돈이 필요해? 얼마는 천 원은 뭐하고요? 천 원은 뭐하고요? 천 원은 뭐하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돈의 가치가, 만 원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 대충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면서 돈을 달라가는 거죠. 그것을 의사능력이 있다고 얘기해. 그런데 어린아이들 보면요, 하지 말아가면 꼭 그리 가는 애들이 있어 없어? 있죠. 위험하다 가면 꼭 잡죠. 뜨겁다고 만지지 말라면 꼭 만지죠. 그것은 의사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위험하다, 뜨겁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걸 의사능력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은 의사능력이 있어 없어? 글쎄요, 있겠죠.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요, 오늘 민법 강의를 들었더니 남들은 다 대답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집에 가서 한잔 마셨네. 남편이 왔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알겠죠? 남편이 들어왔어. 남편이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뭐가 없다? 의상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상력은 개별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지금은 의상력이 있지만 앞으로 3시간 뒤에 의상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말 많이 하죠? 처음이다 아니다. 12번째 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죠? 뭐가 없다? 의상력도. 근데 무슨 능력은 있다? 권리 능력은 있다. 왜?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뭐가 없다? 의상력이 없다. 그런 사람들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봐, 술 취한 사람이 편의점 가서 캔 맥주 사죠? 원래 그건 무효라니까요. 술 취한 사람이 캔 맥주 사죠? 무효라고.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럼 마셨어. 마셨단 말이죠. 그럼 어떡할 거야?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되죠. 그럼 나중에 또 설명을 해. 그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요, 의상력 있죠? 있으면 또 뭐다?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란 뭐냐?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하려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있으면 이제 다 모든 것은 오야. 행위 능력도 오야. 그러면은 유효가 되죠. 그러면 행위 능력이 뭐지? 복잡하네. 그러면 없는 것을 먼저 보면 돼. 없는 거. 행위 능력이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해. 옛날에는 무능력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제한 능력이, 제한 능력자가 아닌 사람을 무슨 능력이 있다?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다? 미성년자 이렇게, 미성년자 이렇게.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참 어려운 말이죠. 미성년자는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그래. 여러분은 19세가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19세가 넘으면 여러분 성년이죠. 만약 19세 미만자가 이 학원에 앉아있으면 선생님들은, 교수들은요, 뭐를 또 받아와야 되냐, 경찰서 가가지고 성폭력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받아와야 돼.
성인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를 또 성추행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조금 흐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요, 성범죄에 관한 경력 신분 조회를 해야 돼요. 지금요 매일 한 선생님 오면 그걸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요 다음 주에 목요일쯤 와가지고 그것을 경찰서에 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받아와야 돼. 혹시 또 미성년자가 또 수강을 들을 수도 있어. 있잖아요. 요즘은 미성년자들도 많이 듣거든요. 자기 엄마가 뭐죠?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아들내미가 공부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내가 부동산 자리는 좋아. 그럼 아들내미한테 주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해보면 알겠지만 부동산이 꽤 괜찮아요.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가가지고 박터지게 회사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저녁에 가고 상사한테 꾸중 듣고 욕먹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속 편하게 엄마하고 같이 하면 돼.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은퇴하면 아들한테 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대학 같은 거 가기 싫으면 공부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럼 공부를 안 되면 뭐로 승부하면 돼? 돈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느 학생들이 종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요. 피성년. 피한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뭐냐? 피성년은 뭐고 피한장은 뭐냐면 정신적, 신체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냐 없냐 이 말이죠. 그러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피한장, 아예 없다 피성년이에요. 그런데 피성년하고 피한장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그건 법원에 선고를 받아요.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에 선고를 받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뭐고 피한정 후견인이 무엇인지 시험이 안 나와. 그럼 우리 시험에는 뭐만 하면 되냐? 제한 능력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 말하면 돼. 이 세 사람의 계약은 뭐라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제한 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사람의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그럼 우리가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피성년 피한정으로 나와. 왜?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시험의 시험법이에요. 우리 시험법에는 그냥 피성년 피한정은 제한능력자다. 이렇게 제한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다시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몇 살 미만의 미성년자? 19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부터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알겠죠? 19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하는 말하고 취소라고 하는 말을 잠깐 이해를 해야 돼. 무효는 뭐냐 봐. 지금 저기 계약을 언제 했죠? 계약을 2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2월 1일 누가요? 저 봐. 갑의학과 뭐라고 했어? 술이 만취했다고 그랬죠? 술이 만취했다는 것은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무효는 뭐냐? 무효. 무효는 처음부터 언제? 2월 1일부터. 2월 1일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 없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2월 1일 날 술이 만취한 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캔맥주 하나 샀죠. 캔맥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술 취했냐 안 취했냐 물어보면 묻지 않아. 묻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했으나 성립한 때부터 뭐가 없어? 효력이 없어. 계약은 성립했으나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어. 그다음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누구든지. 그다음에 계약은 언제까지나 주장해. 언제까지나.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처음부터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세 가지.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취소 뭐냐? 취소. 그럼 여기 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취소. 취소는 어떻게냐? 미성년자 17살짜리죠.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것은 2월 1일 처음에는 유효예요. 유효. 계약이 유효가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미성년자 계약을 하죠.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취소하죠. 취소. 언제냐? 3월 1일 날 취소하죠. 그럼 어떡하냐?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그럼 봐봐, 취소는 언제 했죠? 3월 1일 날 취소했죠. 그런데 언제부터 무효가 돼? 2월 1일부터. 이것을 뭐라 한다? 소급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 것을 뭐라 한다? 소급한다고 해. 소급.
소급한다. 그래서 소급 무효라고 얘기를 해. 이것만 하면 돼. 자, 무효는 3대 원칙이야. 3대 원칙. 3대 원칙은 암기해야 돼. 무효는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두 번째,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해. 누구든지. 세 번째는 영원히 무효가 돼.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어. 자, 첫 번째,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한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누구든지 주장하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취소는요 미성년자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할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언제까지 유효? 취소할 때까지. 그럼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 우선 알겠죠? 그게 무효하고 취소 큰 차이에요. 무효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건데, 취소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취소를 해야지 처음부터 무효가 돼.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가 돼? 유효가 돼. 그걸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한능력자가 한 계약하고 무효하고는 내용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건데, 그러면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다. 큰 차이다 이 말이. 그게 알겠죠? 여기까지는 뭐냐,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 내용을,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정도만.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열 문제가 나오는 거. 자, 목적은 먼저 대금하고 등기죠. 대금하고 등기. 목적은 첫 번째 확정이 돼야 돼. 확정이 돼야 돼. 그다음에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그것이 법에 적법해야 돼. 적법성.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뭐다?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아웃이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하나라도 없으면. 그래서 봐요. 이러면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 등기하고 대금은 얼마라고 보통 정해 안 정해? 정하죠. 그냥 확정이 됐죠. 근데 그것이 가능해야 돼. 가능. 청와대를 사고 팔았어. 청와대를. 그럼 청와대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 그다음에 법에 적법해야 돼.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법에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봐요 여러분요. 돈을 빌려줬어. 빌려준 것은 법의 위반이 아니야. 아닌데 도박자금을 빌려줘. 도박자금을.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 그럼 돈 빌려준 게 잘못된 거예요? 돈 빌려준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박자금을 빌려줬어. 사회적으로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목적 암기해. 목적마다 순서대로. 먼저 목적은 확정돼야 돼. 돈이 얼마냐? 매매대금 얼마냐? 그다음에 그것이 가능해야 돼. 그럼 봐봐. 누군가가 나한테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달라에 가서 결혼합시다. 달라에 가서. 이러면 우리나라 달라, 우리는요 지금 현재요 우리 인류의 기술상으로 달라를 여행할 수는 있어 없어? 달라를 여행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미국, 중국, 러시아 달라를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죠. 그 말은 나는 너하고 결혼하기 싫다 이 말이죠. 가능이다 불능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돼. 불가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법에 위반되면 안 돼. 적법해야 돼. 적법. 알겠죠? 아무리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 됐죠 지금? 자, 네 단계 그렇죠? 먼저 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하나로 빠지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괜찮다. OX, X란 말이죠. 법에 위반되지 않아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요 107조, 그 다음에 108조, 그 다음에 109조, 그 다음에 110조 이렇게. 그래서 107조는 뭐냐, 107조는요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
108절은요 허위 표시, 허위 표시. 109절은요 차고, 110절은요 사기하고 강박하고, 이렇게 사기하고 강박하고 이렇게. 알겠죠? 여기는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자, 이 중에서요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차고 사기 강박은요, 차고 사기 강박은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차고하고 사기 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비진이와 허위 표시는 뭐 할 수 있다? 무효,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공부 배운다니까. 비진이가 뭐냐 그런 거 알지, 알러 가지 마. 거짓말로 했다, 착각을 했다, 사기를 쳤다, 사기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이 말이죠. 공갈 당했다, 공갈. 공갈 협박을 강박이라고 그래.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민법 총칙은 어디까지가 시험법이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험법이고, 이게 책 순서야. 책 순서. 책 순서. 책이 쓰여 있는 순서라고.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대리권이죠. 대리권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대리가. 나머지는 다 한 문제씩이 나온다.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대리. 대리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제 봐. 여기. 여러분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먼저 목적은, 먼저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효력이 있어야 되죠. 효력은요, 일반적과 특별히 있죠. 일반적은 뭐가 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권리 능력이 없으면 사망,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 한다? 제한 능력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뭐가 있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세 가지가 있다.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몇 살 미만이다? 19살. 그런데 피성년, 피한정,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는 언제부터 효력이 없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게 큰 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목적. 대금하고 등기는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야 돼? 확정. 두 번째 가능.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 하나도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여기죠. 또 여기 네 번째 뭐가 있을 건? 대리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기한. 다시 뭐가 있을 건? 대리권이 있을 건.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조건, 기한. 순서대로 책이 순서로 쓰여 있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민법총칙의 순서고, 여기에서 열 문제가 나와. 열 문제. 알겠죠? 그냥 민법총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권하고 채권은 또 나중에 또 설명해.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물권하고 채권을 막 장황하게 막 뭘 어떻게 했다. 그거 하면 뭐 하겠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았죠? 쓸데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민법총칙을 당장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3주간, 4주간. 그럼 민법총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순서가. 대체 지금, 이것을 우리 말한다.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14번 문제 한번 볼까? 14번. 자, 14번을 보면, 법률행위는, 이런 법률행위는 뭐죠? 문제 14번.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 C.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개 동그라미하고 단독. 한 개를 말한다. 단독. 그 다음에 수개 동그라미하고 수개를 먼저 계약 또는 합동행위. 계약 또는 합동행위죠. 14번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한 개 또는 수개의 뭐를? 의사표시. 의사표시 D.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요건이다. B.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 알겠죠? 따라서요. 법률행위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어쩌고 쭉 나왔죠. 이것은 아직 안 배웠어. 놔두고. 지금 1번을 딱 보면 여기까지만 딱 본단 말이죠.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 나머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자, 16번 한번 봐봐. 16번. 그러면 16번을 보면 뭐라죠?
단독 행위라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랬죠? 여러분 이것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고, 알겠죠?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 거 그랬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4번 봐봐. 4번 재단법인, 거기 줄고 재단법인. 4번의 재단법인, 재단법인은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재단법인 돈만 있으면 되죠?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는 없는 누구라미? 없는 없는 이라서 유원 유증 이렇게 유언하고 유증하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줄거봐. 5번에 5번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줄거였어요. 거기다 써 유증, 유증이야 유증. 아니 상대방, 아니요 상대방 있는 걸 뭐라 쓰냐? 상대방 있는 이라 유증 쓰면 안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라 쓰냐? 해제 취소 이렇게, 해제 취소 이렇게. 여러분 아까 증여는 뭐라고 했죠? 증여는 계약이다. 계약 공짜로 주는 게 증여잖아요. 앞에 증여 동그라미 하고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계약은 단독형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다. 이 말이죠.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 당근 놔두고 18번 봐봐. 18번 여러분 18번 보면 다음 중 그 법적 성질이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돼 있나요? 줄거봐.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줄거봐. 이퀄, 이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법률 행위니까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찾으려면 단독, 계약, 합동 행위를 찾아야 되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네. 상계. 아까 퉁친다. 퉁친다. 알겠죠? 했죠? 그게 바로 상계라면, 상계는 서로가 계약한다. 아까 퉁친다 얘기했죠? 이게 바로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아까 청약은 뭐냐? 청약 2번. 청약은? 청약은 뭐예요? 2번? 청약은 뭐냐고? 이퀄, 이퀄. 노노. 계약. 청약은 의사표시. 저기 봐봐.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다른 말로 보다 옆줄 긋고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청약은 뭐다? 법률 사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19번 봐봐.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나요? 나머지 안한 것들은 여러분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면 다 푼단 말이죠. 여기서 못 푼 것은 또 언제 푼다? 토요일날 다 푼다. 토요일날. 알겠죠?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지금 본단 말이죠. 자, 19번에 1번 보면 임대차 계약. 임대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뭐가 중요해? 계약이란 말이 중요해. 계약. 계약 동그라미 했어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뭐다? 계약은 합치로 성립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야. 법률 요건. 계약은 뭐다? 법률 요건 이 말이야. 법률 요건. 자, 5번 봐. 5번 민법 552조에 따라. 552조 줄고 민법 552조 5번. 그걸 뭐라 그래? 민법을 뭐라 그래? 법률. 552조는 뭐라 그래? 법률의 규정. 그래서 우리 말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 민법 552조를 말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 그럼 법률의 규정은 봐봐.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두 가지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기로 요소를 하죠. 의사표시는 뭐예요? 표의자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 발생하죠. 법률의 규정은요 법률효과가 어디에 나온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번 봐봐. 민법 제552조죠. 맨 끝에 맨 끝에 두 번째 끝에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OX X 뭐에 근거한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래야지. 법률의 규정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가 중요해요? 뭐가 의사표시고 뭐가 법률의 규정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도 있죠? 배웠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한번 쭉 한번 살펴봤다 이런 말. 나머지 안 배운 것들 있죠? 이것들은 다른 설명이 요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뭐를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써봐야 되느냐?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이 그림을 꼭 한번 써보란 말이죠. 갑을 표의자고 을이 상대방이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의사표시고 을이 승낙하면 승낙을 의사표시고 청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이고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죠.
그러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행위라고 하고,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죠. 권리와 의무를 무슨 관계를 한다? 권리 의무 관계죠.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죠.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다. 뭐하고 비교된다? 인간 관계하고 비교된다.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은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암기해라. 첫 번째 불법 행위, 두 번째 부당 이득, 그 다음에 사무 관리, 다른 말로 준 법률 행위 네 가지. 불법 행위, 부당 이득, 사무 관리, 준 법률 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하나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죠. 단독은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 나눠진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해제, 취소, 해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상계, 퉁친다, 상계. 채권자가 뭘 한다? 면제해 주죠, 면제.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추인이나 철회 이런 것들이 있다. 나중에 알게 돼. 상대방 없는 것, 이건 남기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무슨 뭘 포기한다? 소유권 포기. 다시,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계약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뭐가 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 뭐죠?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합동행위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는 성립을 해야 되겠죠?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계약을 뭘 한다? 체결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과 특별 있죠?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래가지고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OX, X.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어야 된다. 알겠죠? 당사자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별한 경우 뭐가 있다? 혼인에서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신고 이런 것.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법령이 뭐래? 성립하죠. 성립한 것이 뭐가 있어야 돼? 효력이 있어야 돼. 법령이 성립할 때는 몇 살인지 술이 취했는지 물어봐 묻지 않아? 묻지 않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으면 사망,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으면 뭐한다? 취소.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이 세 가지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 목적은 네 가지. 목적은 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다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라도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 정도 말하면 돼.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 정도 말하면 돼.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순서대로 네 가지. 첫 번째, 대리권이 있을 것,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 조건, 기한. 다시, 대리권이 있을 것, 허가를 받을 것, 조건, 기한.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 조건, 기한. 알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대리다. 알겠죠? 대리. 이렇게 하나도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무효의 3대 원칙 알아야 돼.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누구든지 주장한다.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그다음 취소는 처음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럼 나중에 취소해야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뭐 했냐, 인간관계하고 비교하는 게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뭐다? 호의, 동승. 이렇게. 호의, 동승.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가장 어려워. 오늘 공부하는 게. 오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이걸 왜 그러냐? 전체적인 지금 법의 구조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구조를 통해서, 아,
법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이걸 어느 정도 알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어디서부터 공부하냐, 역시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것만 주의장차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공부했던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했던 것을 잠깐 한 5분 정도로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여러분 어떻게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